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리드 아티스트.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추석 연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이 추석 연휴 큰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추석이 좀 조용히 지나가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화요일 날 9월 14일 날 강원도 양구 박수근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는 우리 국민화가 이렇게 박수근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선생님, 우리 뭐 미술사에서 박수근, 이중섭, 이중섭, 박수근, 최대의 우리 미술사에서 평가받는 그런 작가죠. 그래서 국민화가라는 이런 별명,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박수근 쌤이 올 11월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호암 갤러리 아니면 갤러리 현대에서 여러 차례 이런 전시가 열렸었었죠. 근데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박수근 개인을 가지고 전시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박수근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뭐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거는 연구라든지 이 보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A4로 출력을 해보니까 26장 정도예요. 박수근 선생님의 지금까지 신문 잡지에 나왔던 기사 이런 목록 3개는 있어서 연구자들한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은 자료 중에서 이 박수근 선생님이 1914년, 사실은 이중섭 선생님보다 2년이 빨랐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65년, 그러니까 51세에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51세에 타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몇 점 소개를 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박수근 선생님이 65년도에 타계하고 박수근 화백 유작전에서 10월 달에 중앙공보관의 화랑에서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이런 간단한 리플렛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몇 년 전에 여기에 출품했었던 작품이 다 실려져 있는 게 아니고 목록만 남아있는데 79점이죠. 그거를 찾아서 이거에 출품했었던 거를 하나의 화집처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근 선생님이 2002년에 강원도 양구, 고향이죠. 거기에 박수근 미술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들었을 때 그 자료고요. 또 하나 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 이달에 문화인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작가를, 한 예술인들을 소개했었던 이런 거가 있었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박수근 선생님이 2002년 5월에 문화인물로 해서 이분을 다시 조명하고 했었었죠. 그 당시는 문화공보부였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이런 연구 이런 것들 이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분에 대한 뭐 화집이라든지 뭐 대표 작가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공사 갤러리 현대에서 만들었던 박수근 선생님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화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나라 미술 최대 출판사인 열화당에서도 이런 화집을 만들었죠. 그래서 웬만한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들은 이런 화집 속에 거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또 그 위에 나왔던 마로니 북스에서 나온 박수근 선생님의 대표적인 화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남옥이라든지 여인, 또 이 뒤에 이런 작품은 박수근 선생님의 우리가 일반적인 대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신문 기사 중에서 제가 좀 얘기가 될 만한 몇 종을 꺼내서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 잡지였었죠. 사상계라는 잡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교양 잡지였는데요. 여기 보면 1964년 12월 사상계라는 잡지에 국전선의선이라고 해서 그 평론가 아니면 그 작가들이 한 작가의 작품을 다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잡지에다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 그 박수근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손자, 이 작품은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나중에 소장이 됐죠. 이 작품에 대해서 김병기 선생, 김병기 선생이 하면 뭐 이중섭이하고 동갑내기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최고령 작가이죠. 이분이 이제 김병기 선생님이 이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를 평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러니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 국전적 분위기에서는 박수근 씨의 작품을 들고 싶은 것이다. 가끔 나이브하고 풍토적인 특성을 지닌 작품, 말하자면 작가 자신의 눈이 보인다는 뜻에서이다. 이 말은 그대로 이번 선에선에 해당되어야 할 보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너무나 유형적이고 허식적인 듯이 보이기도 하나 스타일이 새롭다는 문제는 오히려 2차적이다. 먼저 현실을 보는 작가의 눈, 그것을 바라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박수근 선생님이 이런 소재를 택해서 했었던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이 김병기 선생님은 굉장히 높이 사서 이렇게 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대표적인 잡지가 코리아 저널이죠. 이런 영자 잡지. 여기에 이제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 이야기가 영어로 이렇게 소개됐는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미술평론가,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했었던 이경성 관장님이 박수근에 대한 이런 작품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코리아 저널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영어로 소개를 했었었죠. 또 그 당시 황금찬 시인이죠. 이 문학인은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하나의 시를 썼는데요. 문학 1966년 10월 5일이요. 여기 그냥 몇 구절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화폭 그림에 대해서 50호 화폭에 여인이 세 사람 그려져 있다. 한 여인은 아이를 업고 먼 산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머리에 광주를 이고 느릅나무 밑을 지나가고 다른 여인들은 뚫어진 옷을 꿰무고 있다. 아이를 업고 산을 바라보는 여인은 나의 애할머니의 어진 모습이다. 굶주림에 한평생을 살아가던 애할머니. 언제나 손자를 업고 아무도 오지 않는 산길을 바라보는 눈에 시들어가는 인생의 낙조가 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생님의 그 그림의 소재 주제를 이 시인은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항상 아늑하게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 박수근 선생님 얘기를 하면 그 사모님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김복순 선생님과의 그 이야기들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거는 그 썸미술의 아내의 일기에서 그 김복순 선생님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쭉 시리즈로 연재했죠. 아내의 일기 이런 것들을 해서 박수근 선생님의 내면을 더 우리가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82년 3월 17일 뭐 일간 스포츠의 기사인데 이 그림이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쭉 있는데요.
미국에서 21년 만에 한국한 25짜리 유아, 고 박수근, 창신동 풍경, 우리가 박수근 선생님이고 동대문구 창신동에 살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를 그렸던 이런 그림입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들은 나날이 새로워졌는데요. 그 당시 주간조선에서 보면 오광수 미술평론가가 서양화가 박수근 왜 사후에 재평가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면서 평론가들이 더 박수근에 대한 것을 다가가게 되는 것 같겠죠. 많은 그 박수근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이 이런 지면을 통해서 소개됐는데요. 이일 선생님, 우리가 이일 선생님 하면 뭐 추상을 옹호했다, 우리 뭐 모더니즘 이런 쪽의 평론가라고 했지만 정말 좋은 작품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일 미술평론가 이분이 그 춘일 봄날이라는 그림을 이 한국경제에 소개하면서 따뜻한 봄볕 속 한적한 시골 풍경, 향토적 정취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미술평론가도 사실은 이렇게 이 좋은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하셨던 거죠. 또 우리가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거는 그 갤러리 현대에서 사실은 이 박수근 선생님을 여러 차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5년도인데요. 그 박수근 선생님이 30주기였었죠. 65년에 타결했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렸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엔 피카소, 한국엔 박수근, 30주기 기념전 숱한 화제 났고 30일 막내려 국교생부터 대통령까지 폭넓은 사랑, 사상 최대 인파 몰려 역시 국민의 작가다 해서 줄 서서 갤러리 현대에 관람했던 이런 것이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되셨습니다. 네, 박수근 선생님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박수근 선생님의 위작 사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 깊이 하는 것보다는 그 빨래터 2007년에 서울 옥션에서 낙찰됐었던 그 빨래터가 아트 레이디라는 잡지에서 위작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2년 동안 뭐 공방, 법적 투쟁, 뭐 법적 이런 거를 거치면서 했는데 2007년에 시작된 그 사건, 2009년에 일단 판정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박수근 빨래터 위작 논란 일단락, 법원 진품으로 추정한다, 손배 청구는 기각이 됐다. 미술계에서는 그 당시 또 있었던 이중섭의 위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미술 감정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논란은 엄청난 우리 사회의 큰 파장과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또 서울경제신문 보면은 2007년에서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그 아직 진위공방 일지를 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체계적인 감정 시스템 마련이 숙제다. 작품 목록 정리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단합이나 밀실 감정 이런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그 감정에 대한 지금도 어떤 약간의 불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2010년에 또 갤러리 현대에서 박수근 45주기 해고전이 열렸습니다. 고단한 삶의 각질 켜켜이 쌓인 듯 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죠. 그래서 박수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전시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박수근 선생님하고 관련된 거는 그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이 남옥이라는 거를 써가지고요. 이 소설이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에 당선이 됐었죠. 남옥. 이거는 다시 출판이 된 그 책인데요. 여기에 박수근 선생님을 어떤 나오는 그 남옥을 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부록의 나이에 남옥을 가지고 문단에 등장한 박완서는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소설계에서 가장 우람하게 솟아오른 거목의 하나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근의 남옥 대표적인 그 시리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소설에 이런 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5년도 박수기 30주기 기념전을 보면서 그 남옥의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한국일보 칼럼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술가는 가난해야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흔해 빠진 파리나 뉴욕은커녕 미술학교도 못 가봤고 세계와 소리는 더군다나 못 들어봤을 그가 세계 그림 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가라는 것은 이 어찌 유쾌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근을 얘기할 때는 그분은 정말 정기적인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그 꿈이 그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나도 밀레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또 그 후에 이경자라는 소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빨래터 이걸 가지고 또 이경자 장편소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9년인데요. 필자가 저자 서명을 해서 저한테 이런 소설을 이렇게 선물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요번에 그 박수근 미술관에 가서 느꼈던 거는 2002년에 사실은 어떤 제대로 된 유아 안정 없이 미술관이 출범을 했을 때 아니 박수근 미술관에 그림이 없는데 미술관을 만드느냐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갤러리 현대 박명자 회장이 굴비라는 그림을 기증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 나중에 박수근 미술관이 구입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박수근 선생님의 유화가 17점이고요. 이번에 또 크게 이건희 컬렉션에서 기증을 해서 유화 4점, 드로잉 14점에서 18점이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박수근 미술관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가한 봄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어부 소녀 이런 제목으로 이건희 컬렉션에서 기증한 작품과 이런 것들이 함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2020년에 박수근 어린이 미술관이 또 새로 건물이 지어져서 개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거기에 박수근 라키우빔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별도의 건물이 지어져서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해가지고 박수근 선생님의 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요새 많이 유행하는 그 미디어 아트 우리가 뭐 고호, 고갱, 모네, 뭐 클림트에만 열광할 게 아니라 박수근의 작품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건데 그 미디어 아트 또 프로젝트 매핑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박수근의 영상 작품을 보면서 또 새롭게 박수근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박수근의 그 거기는 무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건물 동이 건축인데요. 박수근 기념관이 2002년에 개관을 해서 내년에가 개관 20주년이죠. 그리고 현대미술관이라는 게 2005년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맨 위로 올라가면 박수근 파빌리온이라는 또 건물이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서
거기가 하나의 큰 타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술인 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작가가 양구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높여서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또 하나의 예술가가 한 도시를 살려내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강원도 양구하면 38선 이북이고 우리가 군부대만 있는 이런 곳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우리 박수근이란 한 예술가를 통해서 양구라는 이 도시가 이렇게 유명해진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요. 또 박수근 미술상이 제정이 돼서 올해가 5회째입니다. 그래서 황재영, 김진열, 뭐 박미화 이런 분이 받았고 이 다섯 번째는 임동식 선생이 받았는데요. 자연주의 미술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하면서 박수근 미술상으로 이어지고 임동식 선생님 전시도 이어지고 그래서 또 박수근 미술상까지 제정이 돼서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거는 나날이 높아지고 또 하나 이건 다른 건데 어떤 또 우리가 알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박수근 선생님은 지금 이제 3대가 화가인 거죠. 그래서 박수근, 박인숙, 박성남, 박진웅. 그래서 박수근과 3대에 걸친 화업의 길. 이게 박수근 미술관에서 전시됐었는데요. 할아버지 박수근, 그 딸인 박인숙. 이분은 미술 교사를 하고 또 화가로 활동해서 이 교감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요. 그 동생 박성남 선생, 그 아들인 박진흥, 이 지금 사간동의 그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전시를 하는데요. 손자죠. 이렇게 3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2010년부터 박수근 미술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엄선미 관장이 박진흥 선생, 그러니까 박수근 선생님의 손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적인 이런 거에서 박수근에 대한 더 연구라든지 이런 걸 더 심도 있게 해 나가겠죠. 그리고 지금 11월에 덕수근 미술관에서 열리는 박수근 해고전.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제가 통화까지 했는데 아직 부재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박수근과 남옥 이렇게 몇 가지 제목은 지금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박수근 해고전이 11월에 덕수근 미술관에서 열리면 새롭게 또 박수근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그 따뜻했던 인간이라든지 또 다른 작가와 차별에 대한 그 그림, 우리 그분의 그림을 화강석의 마티에로 돌의 질감, 또 뭐 흙고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분의 그 독특했던 그림, 그 우스갯소리로 시장에 가서 사과라든지 과일을 사는데 한 곳에서 사지 않고 여기서 몇 개, 저기서 몇 개 이렇게 샀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을 보는 그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근이라는 화가를 위대한 화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